유튜브 친구들 아니요, 무빙형이에요. 오늘 재밌는 덱이 왔습니다. 요즘 아멜리아 덱이 많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아멜리아랑 이제 카일 이렇게 해가지고 카일 아멜, 카일 아멜, 카일 아멜, 카라멜, 카라멜 덱 갑니다. 예, 카라멜 매즈, 카라멜 매즈예요. 일단 침묵마비, 일단 공적공에 카일 그리까지 해가지고 좀 걸겠다 마인드. 극혐이라고? 촉좀 발라. 이건 굉장히 또 세신 분인데, 네, 또 저희 스승님이거든요. 촉날, 그 다음에 실베스타, 떼권, 떼권이 떼권했네. 네, 그 다음에 아멜. 공적공 좋은 애들 그냥 다 쑤셔 넣은 느낌이죠? 예,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요렇게 하는 덱인데, 유튜브분들 가요. 카라멜 덱 댓글로 욕하디 마세요. 매주 나왔는데 어떡해. 이거 방덱은 못 이기거든요. 네네. 꼴찌 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죠. 자, 턴관부터. 얘는 안 걸리고요. 카일 한번 갑니다. 수술 주죠. 어우, 자, 상태에서 조심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태 이상을 많이 걸렸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걸린 상태. 이 위기 모면할 수 있을까? 위기 이거 떨쳐낼 수 있을까? 일단 요거 먼저 이거 쓴 다음에 아이고, 실베스타 대권 일단 무한하지만 위기 책삼이 다 뺐다고요? 아이씨, 아니 이건 고티면서 해야죠. 아유, 예 형님, 일단 들어갈게요. 오, 연세가 개잘 보스. 근데 미쳤다. 이걸 아멜리아 약공 기반 무시하고 연세각을 보네 갑자기. 오씨. 아니 개 어이없네 이거. 아 근데 이게 상대 평타 한번 나가면 반격이네. 이걸 지금 쓰면 상대 평타 쳤나요? 안 쳤네요. 개 웃기네. 흑풍 먼저 썼으면 이겼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다음 후기까지 못해야 됩니다. 일단은 불달 나오겠죠? 이걸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자, 팔라 일어났네. 팔하. 자, 이렇게 되면 상대 턴거 없습니다. 요니는 어차피 턴거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기네. 첫판 다이나믹하네. 카라멜 덱 어떠세요 여러분들? 카라멜 덱 댓글로 달아주세요. 너먹진가? 카이라멜, 카라멜. 자, 좋은 덱 있으면, 좋은 이름 있으면 지어주세요. 유튜버가 이렇게 이름을 못 짓네요. 예. 자, 일단, 일스, 띠용. 이 검으로 악을 끊는다. 맞아, 나 그것만 먹어. 어떻게 알았지? 나 마키아토 먹는데 커피 초보라서. 오씨, 걸림. 똥개. 자, 크리드 똥개입니다. 똥개가 갑자기 나왔네 뜬금없이. 안 걸립니다. 똥개 일하죠. 썸네일. 똥개 일하죠. 자, 더 자, 일단은 카이 계속 달리고요. 일단은 공덱처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상태에서 안 걸어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이 덱 자체가 공덱 잡기에. 근데 너 아예 안 걸리네. 그게 뭔데? 그런 것도 있나? 자, 좀 일단 방포. 아멜 속속이죠, 당연히. 상 너무 좋아졌는데? 근데 통계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스킬 안 쓰면서 오 좋아요. 상 굉장히 좋습니다. 성감 너무 많고요. 앞줄 뒷줄도 성감 있고 확실히 아멜리아 있으니까 태우 잡기가 좀 좋더라고요. 미턴감이 은근슬쩍 이렇게 좀 괜찮던데. 인정. 그렇지, 이거 다 턴감이야 이거. 급소공격 띠용. 카일 할 일 다 했죠. 맞아요, 그거 좋아. 아멜리아는 스킬 쓸 때마다 이 턴감씩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좀 좋은 것 같아. 어휴. 자, 5턴감 쓰면 끝. 안 쓰네. 이거 스킬 좀 갑자기 쓰네. 지진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한 대 맞아주고 4탄각 꼽아주면 끝나죠. 좋은데요. 띠용. 아멜리아 꼭 쓰세요. 아멜리아 레벨 낮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하이 어서오고. 자, 이제 공대 팔라 실베. 네. 자, 이번판 제보거든요. 안 걸리나요? 뭐야, 상업도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얘는 어차피 앞쪽에서 버티네라서. 침묵. 카일 상태 이상 거는 거 처음 봄. 밸런스 걸자 저거. 띠용. 안 걸리네. 체력 교환. 아멜리아 각개지. 아멜리아 안 각개도 있나? 아멜리아 각개 아이가 무조건. 자기소개 아니가. 자, 카일 와 한번 긁어주고요. 자, 이거 카구라 잡을 수 있나 혹시? 오, 피해전거 나이스. 카구라를 잡았네요. 나이스. 3타까지 실베스는 들어가네. 너무 좋지. 왜? 각기 없는 거 안 각기 아니가? 와, 푸시까지. 와, 끝장나네 그냥. 끝장나네. 대리는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너무 좋아. 와, 이렇게 하니까 또 앞줄 두개 각성이 턴감 바로 들어온다. 대박. 이야, 완벽한 9턴감. 아, 곰돌림 좋은데요. 아, 좋은데. 네, 아이고 좋아요. 뭐라고요? 무빙 인성 극혐인데 뭔 소리야. 야, 공백 좋아요. 그냥 이길 것만 같아요. 제오 태가리. 태가리. 뭐야, 안 걸리네. 그러니까 뇌놔 빨리. 뇌놔. 잘가 발사고 상태 이상.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카고는 상태 이상 걸리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마비. 뭐라고? 그게 지금 할 말이냐, 이씨. 칼라의 약궁이죠. 네. 각계 몇 개 필요하냐고? 매즈덱 각계 많이 필요 없는데. 크리스 매즈덱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실베스타. 진입장벽이 좀 낮긴 하지. 고대액이 약간 조금 지금 좀 위험하긴 함, 아멜리아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카일은 죽었는데 카일 할 다 했습니다. 이미 카구라한테 상태 이상 공고 자체가 개꿀. 오? 자, 근데 팔라노스 부활. 아, 그거 인정.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빙 오지게 놀리잖아, 방송 들어와서. 아, 카구라가 결국 각성기를 씁니다. 네. 누가 맞나요? 그러겠죠? 네. 아멜리 역전할 수 있을지. 자, 급소음. 이럴 때 급소음 좋아요. 팔라노스한테 들어가면. 아, 안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로 3기나 많아야. 3인기가 좀 약점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점. 오, 기절 있거든요. 은근히 기절 걸리나요? 크리펫인데. 와, 아멜리아 역시 아멜리아 이쁘고 기절까지. 슈퍼히어로 상태 빛나감. 나이스. 이야, 턱 없으면 게임 끝. 이야, 우정다리. 아멜리아 쓰세요. 아, 실베 부활 있네. 와, 부활 있자마자 바로 흑이. 자, 속공 나가면 끝. 안 나가네. 빛나감이 우리가 하면 재밌긴 해. 이야, 아멜리아 마무리 반격. 와, 좋습니다. 네, 전승이네요. 마판 갑니다. 막판 가자. 예. 뭐야 저대. 자, 마호평 4마리인가요? 4마리네. 팔라마덱이네. 오, 팔라마덱.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편집 정도 잡아주네. 어이씨. 자, 청감해놓으면 걸릴 수 있는데, 아, 안 걸리네. 일단 푸시. 자, 체력 교환. 링이랑 바꿨어. 아니? 안 해봤는데. 무비 운다 울어. 겁 많아가지고. 푸시. 와, 칼 벌써 녹네. 와, 팔라도 녹았어요. 대박인데 이번 판? 위기. 나중에 그거 시켜주세요. 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뭐 미션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하겠지. 미션에 미팅 너무 많이 가. 할 것 같은데 무빙. 오, 대가리 폭발. 나이스. 상태상 초반에 약간 두루넥들도 이게 좀 어느정도 좀 싸울 수 있네. 네네, 매주도 만매주도 이길 수 있고 괜찮네. 방대 빼고는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미션 포소. 이제 그런거 한번 하자. 유튜브 분들도 그런 거 아마 기대할 거야. 자, 각 안 나오죠? 예, 안 좋습니다. 좋고, 나이스. 야, 총국 나가면 스킬 한번 더 나가거든요. 이야, 와, 정말 쉽게 이겼습니다. 카이라멜, 카라멜 대 카라멜 매즈, 정말 꿀잼이었어요. 예, 이태 가세요. 유튜브 분들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